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의 메뉴는 한우 갈비곰탕. 갈비곰탕 반 말아서 국밥으로 준비했고요. 요거로 야채 순대고요, 깍두기, 그 다음에 오이고추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갈비곰탕은 제가 얼마 전에 생방송으로 가서 먹었던 심학산 한우곰탕집이에요. 파주에 심학산이라는 데가 있는데, 심학산 맛집 골목에 있는데 심학산 한우곰탕집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밥을 먼저 국물에다 싹 불려놓고, 한 공기 정량이기 때문에 불려놔야 돼. 이 집 뭐 가게 홍보 이런 거 아니에요. 제가 이 집 너무 맛있고 재료 좋아서 제가 단골집 됐거든요. 아, 이 집 진짜 집에서 끓인 것 같아. 와, 진짜 맛있다. 제대로 해장이다. 소와 돼지의 만남. 집에서 진짜 사골 끓인 것 같다. 아, 맛있다. 고기가 달아.
진짜 맛있다. 약간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맛이다. 와. 잠깐만, 이렇게 하면 순대국밥 아니야? 아니, 밥을 두 공기 먹는 게 낫겠어. 있었구나. 고기로 입안이 꽉 차. 진짜 맛있다. 한 숟갈 남기자. 그래야 살 빠져. 네, 오늘의 메뉴 한우 갈비곰탕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해장 잘했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. 뿅.